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와 수타 소바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 국수집과 다르게 소바집에서 제면을 실패하는 원인으로 크게는 자연적인 것과 사람의 실력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면 실패의 결과는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체력적인 것과 개업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실패한 결과로 재료값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수타 소바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앞선 포스팅 홍콩 반점에서 보듯 본인이 만들어보고 이것은 망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편하자고 원재료며 소스를 받아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지만 맛이나 모양이 망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남이 해다 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요리에 숙달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저는 메밀 열매를 선택하지만 가루를 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고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재료의 품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 메밀 품질. 메밀 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끈기가 나오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오래되거나 잘못된 상태의 재료는 열화하여 색과 품질이 떨어져 소바로 완성되어도 향과 맛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가수량. 가수량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플하죠? 이래서 제가 수타 소바를 좋아하는데요. 물을 적게 넣거나 많이 넣으면 실패합니다. 메밀가루에 따라 가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초보의 시간을 지나면 자연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냥 알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쉽게 조절하게 됩니다. 3. 나머지 모든 수타 과정에서도 제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펴기나 자르기, 삶기 등등이죠. 그러나 위에 두 가지만 잘 이해해도 웬만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수타 소바가 다른 점은 경험의 유무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경험 없이도 창업할 수 있지만 수타 소바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둘이 같은 것을 꼽는다면 창업을 한다고 성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창업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며 말이죠. 댓글 중에는 하고 싶은 계통에서 경험을 해보라는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단 3개월에서 6개월만이라도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선 불가능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로 커트당 할 수 있고 솔직히 창업을 앞둔 같은 계통의 취직자를 반겨주는 곳이 있을 것이냐도 의문입니다. 4. 경험 부족. 우선 사업을 시작했다면 내가 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로 장사하는 곳은 폐업의 결정도 내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춰야 하는 창업은 마찬가지겠지만 수타 소바는 경험이 부족한 것을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창업의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들 속에 실패의 경험은 노하우로 쌓이게 되고 실패의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5. 경험기간의 선택. 경험이 부족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양보다 질을 먼저 생각해보는 거죠. 기간에 대한 양을 길게 가져가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 연습함으로 몸에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소바를 제면하는 곳과 식당처럼 3번에서 6번 만들어보는 곳에 실력 차이는 나게 마련입니다. 6. 시행착오의 매는 먼저 맞는 것이 좋다. 매를 먼저 맞는 이유는 공포심이 더해질수록 고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행착오 없는 창업의 프랜차이즈는 매를 언제 맞는 걸까요? 먼저 매도 맞고 실패도 하며 더 단단해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업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하우가 쌓여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중 돈과 바꿀 수 있는 노하우로는 레시피가 그렇고 수타 소바 기술이 그럴 것입니다. 남이 가져다 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받아야 하는 값과 을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7. 소바 장인과 그 아류. 소바집의 완성은 소바 장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타집 중에서도 장인이 나올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눈치챌 수밖에 없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타 소바를 만들어 팔면서 메밀에 대한 사실도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흉내내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가격을 낮춰받거나 해야지 아류작을 팔면서 값은 소바 장인의 것을 받는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계속 의문의 쌓인 사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실패는 달고 맛있는 노하우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실패가 두렵다면 갑의 위치에 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굳이 실패가 두렵다는 이유로 스스로 을이 되려는 선택은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바집은 이곳저곳 실패들이 생기고 축적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의 노하우로 치환되며 올바른 길을 가는 수순일 것인데요. 모쪼록 어느 위치에 서 있건 노하우를 쌓아 갑이 될 것인지 궁극적인 목표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